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날씨가 완벽한 가을 날씨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나들이 가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추워지지 않나 싶어서 조금 걱정이 들긴 합니다.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 10월의 계절, 치맥의 계절, 완벽하게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노 대표의 부스는 저노 대표 혼자 1인 미디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저 혼자 촬영하고,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편집하고, 그래서 좀 미숙하긴 합니다. 뭐 말하다가 보면 좀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집 기술도 아직 좀 제가 완벽하게 터득하지 못해서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미숙하지만 많이 여러분들이 이노 대표의 부스 코너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었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떠한 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가 시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은 그걸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달리 그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좀 달리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환산보증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선변제권과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떠한 점이 변경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합니다. 아마도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금지 기간을 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법 시행 당시 존속된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의 권리금 적용 여부도 제외해서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권리금 보호를 전통시장은 배제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단한 가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모든 전통시장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권리금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권리금 보호를 받게 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법 공포 후에 6개월부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좀 일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게 최근에만 생긴 일은 아니거든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 상가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실제 지금도 많은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활약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자, 전반적으로 이네 가지의 개정안을 보면 힘없는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서 좀 개정된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입이 튀어나오거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임대인이라고 해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미비하나마 임대인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개정안 같긴 한데요. 이번에 그 조세특례제한법이 조금 개정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상가 건물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 주는 건데요. 일단 조건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과세 연도
계실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5년이 초과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이 이전 2년가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세액의 감면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임대인 인센티브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뭐 사실 그 소득세나 법인세 5% 정도 감면이 임대인에게 얼마만큼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임대인을 달래기 위한 법이 통과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약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임차인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차지차감법이라는 법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지금 10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현재로 5년이면 5년 뒤에는 사실 계약을 갱신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대 특별한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까지는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차인 편에 힘을 실어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5년, 10년 이상으로 자기네가 장사를 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단골 고객도 생길 수 있고요. 노하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5년 됐다고 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과연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법이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좀 점차적으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면서 좀 보완이 되어야겠지만 단순히 지금 단기간에 변화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향후에는 조금 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하네요 제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도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이 환산보증금이 많이 상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다수의 상가 임차인들은 이 환산보증금을 사실 없애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노 대표의 생각도 이 환산보증금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환산보증금이 많이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대도시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환산보증금의 혜택을 못 받는 환산보증금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좀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강력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환산보증금 제도는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좀 더 상향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그럴 바에는 어차피 없애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에서만 법안이 통과가 된 거고요.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로 이송돼서 검토를 거친 후에 법이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 1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노 대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단기적인 임대료 급상승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 것은 현재 그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임대료를 단기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임대인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몫이 좋고 역세권이나 주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여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장기적으로 상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상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가 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에 대한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분명히 좋은 임차인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10년 동안 그 임차인들이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선별 조건으로 임차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을 했는데, 현재 지금 사실 이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3년 이상을 버티기가 정말 생존율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뭐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한들, 그것이 굉장히 그 열악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향후를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법 개정안이 매우 반갑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많은 정치인들이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점에 제가 다시 한번 노 대표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날씨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이 계절을 여러분들 정말 단 하루, 오늘 이 하루만 사신다는 생각으로 행복하시고 열정적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하루하루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대표의 부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